계절에 따라 수익이 다르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계절에 따라 수익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근육이 약해지며 옷을 많이 입은 거로 수익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풀 수익을 선호하시는 것보다도 합수익을 선호하셔서 정도에 입각하시는 게 좋으시며, 아울러 티셔츠와 세컨숏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로치 바따까지는 겨울철에는 좀 다르다고 보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티셔츠부터 다른 점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티셔츠에 있어서는 평상시보다 낮은 볼을 선호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있는 거로 하이볼을 치게 되면 그만큼 바운드가 커지게 됩니다. 바운드가 커진 것만큼 불규칙 바운드가 하기 때문에 하이볼보다도 노볼이 낮게 되며, 또 둘째 볼에는 티도 평상시보다 조금 얕게 놔주는 것이 좋으며, 또 여기서 스윙에 있어서도 자기가 평상시 칠 때는 그대로 이 스탠다드 폼에서 의해서 치겠지만은 요거보다도 이 겨울철 골프에는 치기 전에 체중을 조금 좌측으로 심하게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노볼의 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선 제차 말하지만은 티를 얕게 꽂아주시고 테이크백 당시에 자기가 치는 것보다 조금 더 체중을 많이 간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체중을 좌측에다가 찔려서 때리게 되면은 자연히 로우볼이 선호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공도 야치 가고 바운드도 크지 않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중거리샷에서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얼은 땅을 친다는 것은 콘크리트 바닥을 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가 따라가지고 뼈를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을 찍어 때리지 마시고 손목을 고정시킨 다음에 쓸어 치듯이 공만 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때리는 요령을 몇 가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공을 때릴 때 왼손목을 고정시키고 몸에 의해서 쓸어 치듯이 해서 고정시킨 스윙 가지고 쓸어 치는 게 낫지, 여기서 은 땅을 여름 모양 강하게 내리 찍듯이 치면은 상당히 손목과 뼈 마디를 다칠 우려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겨울철은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아프로치에는 주의할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린이 얼어 있기 때문에 그린에 직접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될 수 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m 아프로치 때에는 주로 원바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50m 정도 됐을 때는 2바운드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70m 이상 됐을 시에는 3바운드까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즉 이 정도라면 50m를 보고 은 땅에서 바운드는 10m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2바운드에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20m 전방에 떨어뜨려서 2바운드에 올리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겨울철에 방가에서 유의할 점은 우선 방가에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이 방가에 들어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들었을 때 방가가 얼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정상적인 샌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샌드 클럽도 피칭으로 바꿔서 가지고 평상시에 피칭처럼 하는데 그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방카샷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것이지만은 만약 이 방카가 단단하게 얼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피칭 모양 공만 똑 때려내서 샌드를 탈출시키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바타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런이 많다는 것과 또 어은 땅에서는 반복이 심하기 때문에 바운드가 크다는 걸 이용하셔서 여름철보다 짧게 치는
기본을 쳐야 될 것이며 또 여름철보다는 조금 눌러치듯이 로볼의 타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그 기본을 해서 여름철 모양 평상시 모양 공을 치면은 공이 러닝심에서 이렇게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적어보다 3분의 1 정도 덜 보낸다고 치면은 공 앞에 쓸 것이며 또 여기서 온 땅에서는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바다를 조금 더 눌러치듯 쳤을 때 땅의 반복이 없음으로서 똑바로 가는 걸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경사도에 있어서는 여름보다 더 많이 봐야 봅니다. 그 더라는 더 많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10도를 봤다면은 겨울철에는 20도 경사를 봐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겨울철에는 경사도가 심하게 반응되는 걸 아시고 풀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여름철에 요거를 10도를 보고 쳐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갔다면은 겨울철에는 그 이상의 20도 이상의 경사를 보고 흘러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플레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움츠리기 쉬운 겨울철입니다. 너무 춥다고 움츠리지만 마시고 충분한 워밍업과 충분한 연습을 한 다음에 플레이 임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겨울철 골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